제가 기분 좋을 때 아니면 공부를 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퀘스트 세네이 과정학부 2학번 김기입니다. 말을 못해. 그냥 이제 다시. 사랑해. 아, 유튜버랑 언급해야겠다. 좋아. 퀘스트 세네이 과정학부 남서연 김민재예요. 잘한다. 그렇죠. 오래 앉아있어서 피곤 좋은 거 없죠. 딱. 오. 좀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퀘스트를 하루 만에 대박치기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애당초에 저는 벼락치기로 빛을 많이 보진 못했고요. 저는 그냥 외부 시험 중에 이제 토익이라고 영어 인증 시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 다른 외부 제출을 위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딱 한 2-3일 공부하고 딱 보러 갔어요. 심지어 토익은 마킹을 연필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컴퓨터만 들고 간 거예요. 그 정도로 준비를 하고 안 하고 갔는데 한 960 몇 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해외 고등학교를 나와서 시험을 연말에 한 달 반 정도 몰아서 보는 거였는데 1년 내내 놀다가 각 시험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씩 1년치 공부해서 시험 6개 쫙 보고 A+ 받았습니다. 저는 벼락치기를 되게 자주 하는 편인데 근데 그 벼락치기라는 게 사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되게 짧더라도 항상 머릿속으로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말고사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발표 자료를 하는 행위는 시작하지 않을지언정 머릿속으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를 정리를 먼저 하고 만들면 훨씬 효율적으로 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약간 선계획하고 행동을 짧게 하는 벼락치기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벼락치기는 정말 벼락이 쳐야 잘 되기 때문에 벼락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막 불안하거나 이러지 않다 그럼 아직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루다가 지금은 정말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똥줄이 타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은 효율 좋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공부할 양은 많은데 시간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데까지 하려면 이제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러면서 밥 안 먹고 미숫가루 마시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추천하지 않아요. 밥은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요즘에는 삼시세끼 꼭 챙겨 먹고 잠도 8시간씩 자고 하는데 훨씬 삶의 질이 올라갔어요. 오히려 약간 시험이 잘 풀리거나 그럴 때는 딱 끝나고 나서 아 지졌다 약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감이 들수록 더 불안했던 게 워낙 조금 덤벙대는 성격이어가지고 항상 잘 봤다고 생각했을 때 채점을 빨리 해보고 싶잖아요. 원래 저도 항상 그랬고 근데 이제 채점을 할 때마다 꼭 한두 문제씩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생각한 것보다 결국 안 좋게 나와서 항상 시험 볼 때 좀 잘 풀리는 것 같더라도 야 까불지 마 이러고 완전 좀 더 침착하게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객관식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몰라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선지끼리 비교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서 시험을 보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벼락치기를 하는 저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시험 방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서술형 문항이 오히려 저는 객관식보다 조금 더 자신 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헷갈리는 게 보통 두 개가 남잖아요. 두세 개 정도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에서 갈팡질팡하다 꼭 이제 삑 어긋나는 편이었는데 성격이 조금 꼼꼼하고 공부를 좀 평상시에 디테일하게 하던 편이라 서술형 같은 게 나왔을 때 좀 되게 논리적으로 이게 답안 작성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해외대 나왔다고 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해외대 나와서 유리한 거는 영어 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그 영어는 카이스트에서 열심히 공부한 애들 저보다 영어 잘하는 애들도 많아서 그냥 굳이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미국에 오는 거는 조금 지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소신 발언입니다. 완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집단의 흐름을 잘 타는 편이에요. 성격이 주위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기숙사 생활을 다 같이 하다 보면은 우선 약간 눈을 돌려도 다 비슷하게 살고 있으니까 딴스를 좀 덜 하게 되고 그리고 좀 규칙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중요한 시험 임박했을 때 오히려 되게 편해요. 오히려 그런 것도 있었고 이거는 그냥 학업 외적인 부분이긴 한데 고등학교 친구들 평생 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냥 가뜩이나 그냥 통학하는 친구들
이랑도 친하게 지내는데 같이 3년 내내 먹고 자고 생활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직까지도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너무 돈독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적응만 잘할 수 있다면 기숙사 학교를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다 싶었을 때에는 진짜 꿈에 나올 정도로 공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꿈에서 막 그 잠들기 전에 풀고 있던 수학 문제 또 풀고 있고 또 친구들이랑 막 생명과학 토론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꿈에서도 계속 공부하는 거를 꿨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시기가 대학교 1학년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이라는 상당히 유명한 미대를 나왔고요. 거기가 1학년이 상당히 되게 빡세기로 유명해요. 거기도 카이스트처럼 1학년은 다 같이 똑같은 수업을 듣는데 저희 실기 수업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그냥 수업이에요. 실기만 하는, 숙제하는 시간 없고 그리고 강의실에 의자를 받쳐버려요. 서서 계속 그림 그리라고. 수업 시간 외에 해야 하는 과제도 그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퀄리티가 되게 높아가지고 애들이 항상 밤새는 건 기본이고 저도 1학년 때, 1학년 1학기 때는 주말 포함해서 하루 평균 3시간? 그냥 한 학기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해 뜨는 걸 안 보고 잔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근데 그래서 이제 1학년들만 가는 1학년들 카피테리아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애들이 포크를 들다가 막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밥 먹다가 그냥 잠드는 거예요. 입에 음식을 물고 잠들고 포크를 막 떨어뜨리고 저는 한번 그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앞에 컴퓨터를 놓고 한 손으로는 작업을 하고 한 손으로 피자를 먹다가 그 컵을 쏟아가지고 컴퓨터 위로 우유가 그냥 쫙 쏟아져서 그때 컴퓨터 뒤집어서 우유 탈탈탈 털어냈고 다시 작업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수능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능 날에 이제 확 미끄러지면서 네 인생은 실전이구나. 3년 동안 다 잘해봤자 막판에 이제 힘 딸리면 도루묵이구나 싶어서 이제 수시로 오게 됐었죠. 네. 모의고사는 잘 봤죠. 다들 잘 하시겠지만 모의고사는 그래도 6평에서 좀 성적을 제일 잘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모의 지원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연대, 치대, 안정 정도 받고 이제 한창 기고 완장해졌었죠. 6평 때 다 탐구랑 국영수 다 합쳐서 4개인가 밖에 안 틀렸을 거예요. 대치동에서 지금도 열심히 수업 중이신 현우진 선생님이 저의 3년 동안의 수학을 정말 꽉 붙잡아 주셨던 선생님이라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나마. 너가 이과가 아니라고 믿고 있겠지만 카이스트에 오게 된단다. 민주야 너 카이스트 간다. 너는 팔자 좋게 가만히 있다가 2, 3일 전부터 벼락이랍시고 시작하지 않았냐. 너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 벼락 할 거면 이왕이면 좀 일찍 시작해라 라는 말 해주고 싶고 어차피 수능으로 대학 못 갈 거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치르고 나와라 그런 얘기 해주고 싶네요. 사실 고등학생 때 완전 유교결이어가지고 한국인만 연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성인 되기 전까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연애를 좀 하고 너가 외국인을 만날 기회는 그때뿐이야 하렴